준비했어요. 잘 준비. 양치요? 당연히 했죠. 양치는 투스잼.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니 말씀이 너무 잘 들어서 양치를 꼬박꼬박 했던 것 같습니다. 양치의 규칙이 있었어요. 노래 하나를 틀고 그 노래가 끝날 때까지 양치를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맞추려고 노력을 살짝 했었죠. 양치하는 게 되게 중요한 습관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양치는 꼬박꼬박 한답니다. 투스잼으로 꼬박꼬박 양치하세요. 투스잼 꼬박꼬박. 자연을 보면서 막 때리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단풍 막 모여가지고 뛰어들고 막 그런 홀짝홀짝 그 놀이를 많이 했었는데 모먼트들이 떠오르네요. 일단 잠옷인 것 같은데 너무 편해요. 저는 그냥 반바지랑 티 입고 자는데 이걸 입고 자진 않을 것 같아요. 없어요. 네. 두 번이나 제가 드라이 공원 준다고 해서 했는데 다른 분들이 빨리 찾아가시더라고요. 좀 특별한 거, 주라기 공원 같은 느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면은 깔끔한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민트향 많이 들어간 거 좋아하고, 투스잼 치약에는 또 이제 민트 성분이 들어간 치약이 많아서 제가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때 신경치료를 처음 해봤는데 치료를 받고 아파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투스잼 치약이 있었더라면 아무래도 신경치료를 하지 않았을 텐데. 사랑니는 3개를 뽑았고요. 아직 2개가 남았어요. 3개를 뽑았는데 왜 2개가 남았냐. 한쪽에 사랑니가 2개 있기 때문이죠. 더비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니가 하나 더 자랐나 봐요. 원래 데뷔 전에는 사랑니가 분명 4개였을 거예요. 근데 데뷔하고 하나가 더 생겨서 5개로 된 것 같습니다. 치약은 시원하고 상쾌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트? 화해지는 그런 강한 치약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야지 개운하잖아요. 더비들도 투스잼 치약이랑 양치를 같이 잘 해봐요. 오늘은 제가 판매할 상품은 투스잼의 양치 세트를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빨간색과 노란색의 조합으로 양치하면서 굉장히 산뜻한 기분을 낼 수 있고, 그리고 더비 양치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잘 해야 돼요. 알겠죠? 귀찮으면 제가 양치를 시켜드릴게요. 지금 아, 투스잼을 쓰니까 이빨이 너무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투스잼 꼭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딱 차량 들어가기 전에 양치를 했는데 또 이렇게 키링을 만들어 주셨어요. 큐라고 적혀있는데 이 컵과 함께 양치를 했습니다. 양치를 끝냈을 때 상쾌한 입안이 되는 치약을 좋아해서. 근데 오늘 이 투스잼으로 양치를 해봤는데 제가 양치한 지 한 시간 넘었는데 아직까지 산뜻함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걸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투스잼으로 양치를 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보이즈와 투스잼 이제 광고 촬영 현장입니다. 딸기 맛 치약일 것 같습니다. 달콤해가지고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직까지도 충치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뱀부 솔트? 연습생 때 대나무 제이콥입니다 이래가지고 네, 뱀부 솔트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제 투스잼도 함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촬영이 잡혀가지고
빨간 머리로는 너무 강렬하지 않을까 해서 머리 톤을 좀 죽여봤습니다. 눈썹 염색이 너무 잘 됐어요. 지금 이렇게? 눈썹도 딱 핑크가 되었어요. 양치를 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기 싫어했어요, 양치. 양치를 귀찮아하지만 그래도 꼼꼼히 하는 편입니다. 저는 치약 약간 달달한 것도 좋아하고 살짝 매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이제 윤닛 촬영하러 가볼게요. 윤닛에서 만나요. 안녕. 컵이 너무 귀여운 게 자크 키링 그리고 민들레 그리고 상현이 써져 있습니다. 제가 진짜 이를 자주 닦거든요. 이번 계기로 이제 이를 더 많이 닦을 예정입니다. 우리 더비 여러분도 항상 상쾌함을 유지하셨으면 좋겠네요. 뉴. 근데 고민 끝에 선택한 음식 먹방입니다. 지금 진짜 양치를 한 지 별로 안 돼서 상쾌함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너무 맛있게 사람들이 먹길래 안 되겠다. 지금 여기는 바로 투스젠 치약 광고 촬영 현장입니다. 이런 치약을 처음 봤어요.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포장지에 있는 게. 촬영하는데 이렇게 열정 있게 환호해 주시는 현장 굉장히 쑥스러웠지만 그래도 기분이 너무 좋았고 너무 잘 찍어주셔서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입안이 엄청 화한 걸 좋아해요. 이제 양치하면은 살짝 따갑거나 아프다고 느껴지기 전까지의 그 강함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알록달록한 세트에서 예쁘게 촬영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리 더비 여러분들 이와 잇몸 건강을 위해서 우리 투스젠 치약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오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아, 투스젠 구매하러 오셨다고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재고가 다 떨어졌어요.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아니 여기 엄청 많네 여기. 원하시는 거 하나 가져오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워낙 군것질을 많이 해가지고 어머니가 너가 이거를 먹고 싶으면 먹고 나서 무조건 양치를 하라고 하셨어요. 흉치 생기고 막 이렇게 하면 진짜 나중에 이게 고생하거든요. 지금 미리 투스잼으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알죠? 알겠죠?
투스잼엔 어떤 것을 파는지. 투스잼엔 이렇게 맛있는 과자도 팔고요. 투스잼엔 제자도 팔고요. 투스잼엔 우유도 팔고요. 투스잼엔 치약도 팔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무시해요. 밤부 솔트 향. 왜냐면 하늘색이잖아요. 제가 하늘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크기가 이만해요. 딱 이만하거든요. 한 손으로도 들고 다닐 수 있고 파우치에도 넣어 다닐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그 큰 치약과는 다르게 조그만하게 만들어진 치약이기 때문에 더비분들에게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가져가. 무거워. 뽑았어요. 제가 뽑기를 좀 잘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가져가도록 할게요. 투스 잼. 치약은 어디? 투스잼. 투스잼. 제가 오늘 투스잼에 이제 치약을 써봤는데 굉장히 상쾌하고 딱 저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추천합니다. 지창민은 노잼, 치약은 투스잼. 와 진짜. 근데 잼이 이제 영어로 뭔가 즐거울 때 좋은 시간. That's Korean, buddy. That was a good jam. 아무튼. 어, 캐분이. 그렇대요. 그렇대요. 투스잼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오즈스무마스. 우! 네, 오늘 이렇게 투스잼과 함께 광고 촬영을 마쳤습니다. 예. 포장도 있잖아. 그게 너무 예뻐서 좀 신기하잖아. 뭔가 맞아. 젤리 나올 것 같아. 뭔가 양치하기 좀 산뜻해지는. 그러니까 양치를 하고 싶을 것 같아. 실제로 양치는 해봤는데. 나도 양치했어. 나 오자마자 준비해주셔서 양치했는데 상쾌합니다. 네. 굉장히 여러가지 종류의 또 치약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촬영 장소도 너무 예쁘고 또 너무 먹을 것도 엄청 같아요. 맞아. 저희 투스잼이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더보이즈와 투스잼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투스잼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양치는 투스잼. 감사합니다. 투스잼 재밌다. 투스잼. 감사드리고 광고 무대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메가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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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